Times. 네, 팬더 재팬의 아티스트 시리즈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절망감을 주었던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치 코젠에 대한 할 얘기는 정말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윤총 씨는 또 일화가 있다고 했는데 절망감은 네. 뭘까요? 네, 어떤 일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저가 이제 한참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을 때 그 예전에 다음 카페 악마 송상자라고 있었습니다. 악마를 네, 악마로 송상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지금은 유튜브 채널에 모든 영상들이 업로드 되지만 그때는 해외 영상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저희가 이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팁 그 아무래도 테이프랑 CD를 저희가 어쨌든 사서 들을 이제 그거니까 예, 네.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그 그런 이제 해외 뮤지션들이 영상을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그런 영상들을 모아서 이 다음 카페 악수에 올려주는 업로드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치 코젠의 이제 10대 때 레슨 비디오 영상을 처음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나도 10대인데 쟤는 저러고 있고 나는 지금 에이텐 라이프를 치고 있는 이 현실. 뭐 스키드로우의 에이텐 앤 라이프. 그죠. 뭐 풀미언더 뭐 저기 뭐야 뭐 유스고나할드 이런 건 안 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이제. 자기가 레슨 비디오를 그러니까 10대 레슨을 받는 게 아니고 레슨 비디오를 지가 찍어. 난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비주얼이 되고 외모가 뭐 팝스타로서 락스타로서 괜찮아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 기타를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 치는데 잘생기기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보통 다른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저 사람은 약간 산속에서 거의 수련하다시피 해서 저렇게 됐겠구나라는 느낌의 사람이 있고 예. 그냥 원래부터 잘 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리치 코젠이 전형적인 후자죠. 예. 그냥 천재 스타일. 재수가 없잖아요. 진짜 재수가 없어요. 만화책을 찢고 나온 그 느낌.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게 일본이 약간 이런 먼치킨류 캐릭터들을 되게 애정하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기타를 잘 치는 거는 둘째치고 거기다가 그 기타도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겟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냥 재능으로 그냥 되던 10대 때 레슨 비디오를 찍는 그죠. 그 실력에 노래 잘해 뭐 잘생겼어 키 커 뭐 정말 너무 고스펙이라 약간 짜증날 그리고 정도 그리고 더 짜증나는 몸매도 좋았어 그러니까 뭐 몸도 좋았어 몸이 좋아 그리고 그거의 양대산맥 누노 잘생겼어 노래 잘해, 잘 노래 잘해. 몸 좋아 그쵸. 기타 잘 쳐 누노는 맞아. 근데 누노는 이제 약간 뭐랄까 그 좀 마니악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리치 코젠은 그냥 진짜 배우상이라. 그죠. 정말 가장 가진 게 많은 기타리스트. 그리고 둘 다 사진이 뭐가 있냐면 누노도 우통 다 까고 약간 맞아요. 전라처럼 기타 메고 있는 사진 있어요. 몸도 너무 좋고 얼굴도 잘 생겼는데 리치 코젠도 우짱 까고 찍은 사진 보면 우짱 까고 몸이 우짱 까는 건 보통 시위 붙을 때 쓰는 야 우짱 까고. 근데 이제 아, 하여튼 그 두 형들이 뭐 하여튼 그 시절에는 정말 대단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대단한 형들입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왜 대변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솔로 기타리스트로도 물론 뭐 대단한 활동을 보여줬지만 포이즌, 미스터 빅딩 슈퍼 밴드에서 또 함께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와이너리 독스 있죠. 예. 일리시안과 마이크 포트노이와 만든 정말 말 그대로 슈퍼 밴드. 마이크 포트노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밴드를 만들고 싶어서 빌리시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타 자리가 공석일 때 이제 누가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리치 코젠이랑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갖고 셋이서 처음 만나고 딱 합주를 했는데 그날 1집에 실린 대부분의 곡 초안이 그날 다 나왔대요. 첫 합주 때. 첫 합주 때 잼으로 곡을 1집에 들어갈 곡을 했어요. 하여튼 거예요. 대단한 양반들. 재능이 엄청난 양반들이라 와이너리 독스 양조장 개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 마이크 포트노이가 이제 드럼 시애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약간 오피셜 그 뇌피 저기 그 네. 뭐 뇌피셜 오피셜로 네, 약간 오피셜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존 페트루치가 안 된다고. 안 또 나갔잖아 안 된다고. 와 존 페트루치도 깐깐하네. 사실 마이크 포트노이 나갔을 때 이제 더 이상 드림 시어터는 드림 시어터가 아니다 막 이런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저는 진짜 완전 그래서 찐팬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싶다 표현했지만 안 된다 지금 드러머랑 가야 된다. 근데 그 대신에 같이 공연은 몇 번 하자 해서 개인
개인 공연 앨범 할 때는 이제 그렇군요. 예,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또 로열티가 확실한 친구네요. 존 페트루치가 새로 들어온 드러머한테 대한 또 어쨌든 예우인 거고 그럼요. 마이크 맨지니. 사실 마이크 맨지니도 이 스트로크 세계 기록 갖고 있는 진짜 대단한 드러머인데. 난 포트노이가 거의 갔으면 좋겠어요. 러쉬. 러쉬. 닐 피어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러쉬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쉬의 예 네, 맞아요. 러쉬의 팬 밴드예요 원래 이 마제스티라고 네.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그 버클리 음대에서 러쉬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해서 모인 게 마이크 포트노이랑 존명이랑 존 페트루치 이렇게 셋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쉬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난 그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포트노이 형 보고 있어 그 러쉬 러쉬가 러쉬 리치 코젠 얘기하다가 마이크 포트노이 드립시였던 그 아예 러쉬 아니 그거는 리치 형이랑 빌리션 형이랑 그냥 놀고 그건 동네 계속 같이 동네 하시고. 클럽 공연하면서 하고 그 러쉬 해가지고 저기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맞아 빨대 꽂아가지고 아니 러쉬 곡 다칠 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트노이 이러고 자 우리 리치 코젠님이에요. 네. 자 리치 코젠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리치 코젠 저희가 예전 2017년도에 교육시합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게 이제 트랜스페어런트 레드버스트 빨간색 되게 예쁜 기타가 있었죠. 그때 교육시와 함께 했을 때 결과는 선생님은 왜 싱글로 치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싱글코일 기타잖아요. 리치 코젠이 뭐 엄청 그 험버커나 막 이런 그 강렬한 사운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요. 텔레로 치고 싱글로 네. 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이해가 간다 이렇게 해주셨고 저는 리치한 싱글 열 험버커 안 부럽다 와, 이렇게 드렸고 네 그렇게 88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시스루 화이트 버스트입니다. 네, 저는 예쁘죠? 색상 이게 좀 더 뭔가 되게 귀족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리치 코젠의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사실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제 뭐 브라질 라이브였다고 하는데 리멤버라는 곡이 있습니다. 리멤버라는 곡에서 그 리치 코젠이 무슨 백화점 같은 데서 빨간색 그 와이셔츠 입고 한 단추 한 세 개 풀어갖고 그 머리 빡빡이 무슨 저기 뭐 WWE에 나올 것 같은 그 베이시스트랑 막 미쳐가지고 막 약간 그 블루스적인 발라드 곡이에요. 그 락 발라드 곡인데 Remember 이러면서 막 기타 솔로로 이거를 난리를 쳐요. 전 그때 이 기타를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리치 코젠의 사실 시그니처라고 하면 텔레가 좀 텔레를, 상징적인데 그것도 일펜 텔레. 이걸로 그 락 블루스를 아주 부셔버리는데 그냥 뭐 그 관중들이 그냥 죽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여튼 너무 사기캐야. 맞아. 좀 짜증납니다. 짜증난다. 네, 짜증나. 다 잘해. 네, 짜증나는 기타. 짜증나는 기타. 짜증나는 기타리스트의 짜증나는 기타. 네, 리치 코젠의 팬더 재팬 스트렛입니다. 스트렛. 네. 자 오늘은 시스루 화이트 버스트고요. 263만 9천 원. 네.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5cm, 무게 3.8kg, 두께는 45+1mm. 그리고 12프레트 뜰에는 78mm입니다. 두툼해요. 네. 의외로 스펙 수치를 보면은 좀 빈티지한 네. 스펙 이런 게 많아요. 네. 사람이 되게 막 엄청 모던하게만 칠 것 같은데 찐득찐득한 것도 또 워낙 잘 치니까. 네, 탑은 플레이메이플 라미네이티드고요. 애쉬 바디에 폴리에스테르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우. 애쉬 무늬가 겉으로 잘 보이는 네. 디자인이죠. 네, 메이플 픽 시넥이에요. 사틴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역시나 그렇죠. 애초에 스펙 자체가 시기라고 되어 있죠. 네. 빈티지 스펙이라고 봐야 됩니다. 헤드는 곧도에 펄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42mm의 신세틱 본넛에 또 뭐 금장이 이쪽에 헤드머신에 보입니다. 네. 지판은 메이플이 통으로 사용이 되어 있네요. 통이네요. 네. 그렇죠. 이쪽이 스컹크 라인으로 네. 통으로 올렸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12인치고요. 스케일은 스케일이 648mm 25.5인치고요. 프렛은 22프렛의 슈퍼 점버 프렛입니다. 네, 디마지오 커스텀 싱글 코일 3개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입니다. 브릿지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뭐 좋죠 뭐. 일단 매력 터지네요. 네. 오 미들 땡땡하고요.
어제 오늘 시연이 너무 맛깔나네요. 아, 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리치 코덴의 그 레가토 플레이 있잖아요. 레가토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약간 궁금한 게 과연 줄 게이지를 010을 쓰는 걸까? 009 쓰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레가토 입으로 하시네요. 입으로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해도 아무리 이게 그 개인을 많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게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개인이 많아져서 엣지가 사라지는데 적당한 개인인데도 계속 소리가 나는 거 보면 뭐 물론 제 기술 부족이 제일 크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서스테인이 가지가 않는데 일단 뭐 이게 지금 줄 높이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줄이 낮고 줄이 얇은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네. 해본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 뭐 형님이랑은 뭐 따로 이제 인우 형이랑 따로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듣고 있는 웬만한 앨범들이 락 앨범들이 대부분 다 009 게이지로 녹음이 됐었고 지미 페이지가 실제로 레스폴로 008로 줄을 썼대요. 그래서 지금 010이 약간 표현처럼 돼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소리는 줄 게이지는 009였다 오히려. 네. 그렇죠. 네. 마샬 게인 들어볼게요. 009라고 해 놓고 옛날 양반이니까 009 했겠지? 009 옛날 양반. 009라고 해 놓고 마샬 게인한테 나를 기타를 어떻게 치는 거야? 이게 소리 약간 계속 들어봤는데 이게 되게 심플한 기타예요. 그냥 팬더예요. 그냥 팬더의 디마지오 같은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그냥 좋습니다. 그냥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 금장이 있기 때문에 네, 서스틴이 좀 있나? 좀 있나? 그리고 하이 엣지가 좀 더 살죠. 금장 때문에. 아, 네.
좋습니다. 그냥 근데 그냥 팬더예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 네. 그리고 이게 그 싱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네. 톤이 아주 다채롭고 매력적인 맞아요. 단수들이 아주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은총 씨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네. 의외로 이런 기타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그네처들이 몇 개 있어요. 엘크립틴 시그네처랑 요거랑 리치 코진 시그네처는 사실은 넥 두께만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아마 그래도 제 성향은 이게 좀 가장 맞는 시그네처 팬더 시그네처 모델 중에서는 이게 조금 두꺼워서 그렇지. 예, 네, 맞아요. 근데 뭐 치기는 편해요. 이게 그 약간 그 손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막 엄청 부담스럽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텔레캐스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80 정도 되면 네, 이제 좀 빠딴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요거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Simple is best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Simple is best. 네, 네 한 줄 표현 드리겠습니다. 재수 없는 형의 기타. 재수 없는 형의 기타. 네, 극찬이죠. 네. 이거는 정말 극찬입니다. 아, 너무 짜증 나요. 잘라서. 재수 없어. 저 그때 미스터빅 들어왔을 때 들어갔을 때 저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망수였습니다. 망수. 왜요? 아, 이게 폴 길버트 보다가 보니까 그 기타를 그 스트라트 까만색 스트라토를 계속 쳤는데 맞죠. 아,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미스터빅하고 지독하게 안 어울려요. 아, 혼자 잘난 채로 살아야 되는 형인가 봐. 아. 근데 그래서 선생님 말에 약간 좀 그 모든 그 전 세계 그런 뭘 평가가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부르메 기타리스트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가는 팀마다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샤인 하나 건졌잖아요. 샤인 맞아요. 샤인 건졌죠. 샤인. 네. 샤인. 뭐 그건 뭐 너무 히트를 쳤으니까. 네. 근데 사실 비운의 기타리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났고 이미 너무 잘 맞아. 됐어. 뭐 거기서 얼마나 더 위대해져야 맞아요.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형은 좀 혼자 해야 잘 되는 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독야청청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혼자 잘 살면 됐지 뭐. 이미 충분히 위대한 기타리스트가 됐는데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스쿼드에서 이 세 명이 취향 반영이 되게 적극적으로 일어났네요.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평균 점수는 81점입니다. 아마 선생님한테 좀 까인 거는 디마지오 픽업에서 오는 이 심심함이었지 않을까라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팬더랑 흡사하고 그냥 팬더이 그냥... 디마지오 단 기타예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요런 옵션은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실 이 팬더는 좀 없어야지 예, 이쁜데 네. 그런 것도 좀 까이면 금장도 괜찮고 예, 다 괜찮은데 요게 이제 팬더로서의 뭔가 정체성을
깐 거긴 하지만 이거는 시그네처다. 예. 그렇죠. 리치 코젠 그냥 뭐 팬더 빼고 생각을 했을 그렇죠. 때 예. 충분히 매력적인 기타고 은총 씨나 저나 둘 다 CUD가 되게 잘 나왔어요. 예. 17, 17, 18, 17, 18, 18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싱글 픽업이고 네. 이제 팬더 기타인데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기타가 아닌가라는 네네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변성도 굉장히 좋고 네. 일단 디자인도 예쁘고 예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성비도 충분히 나올 만한 260만원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험버커까지 어떤 활용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레코딩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퀄리티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펜 리치 코젠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일본이 나온 명기타리스트 중 한 명이죠. 미치야 하루아타 스트라토캐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은총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